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로는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나이에 있어서 장로, 법성에 있어서의 장로, 불법을 이해하고, 세 번째는 덕행의 장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부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 아라한 제자들은 다 장로였습니다. 부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이 비구들은 항상 부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대만에 있었을 때 사람들은 스님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는 고귀한 덕이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아라한들의 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6명의 아라한을 열거했습니다. 그들은 쌍으로 나타납니다. 여덟 쌍이 있습니다. 내면의 지혜와 밖의 신통입니다. 두 번째는 고행과 변제입니다. 세 번째는 공을 깨달음과 환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과 겸손한 근원입니다. 다섯 번째는 담음과 밀행입니다. 여섯 번째는 흐름의 등과 응공입니다. 일곱 번째는 탐을 변화시키는 것과 오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약을 주는 것과 승가에 공양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16 아라한을 대표하는 8가지 쌍입니다. 이제 이 대아라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들이 대아라한인지, 왜 그들이 존경할 만한지, 왜 그렇게 그들이 훌륭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리불은 어머니 이름을 땄습니다. 사리불은 세 가지 방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몸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몸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두 번째는 백로의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눈이 백로의 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세 번째는 보석의 아들입니다. 그녀의 눈이 보석처럼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위대한 브라만 계급입니다. 그 당시 인도의 첫 번째 계급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박식했고 깊고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모든 경을 차별하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사리불에게 아주 영리한 씨앗을 물려주었습니다. 이 혈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의 씨앗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영리함과 좋은 계급의 씨앗입니다. 많은 외도들이 가르쳤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많은 외도들이 경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종교적인 이치에 대해서 다 잘 알았습니다. 그의 부인은 꿈을 꿨습니다. 아들을 얻는 상서로운 징조였습니다. 지혜가 대단하였고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다른 이치들을 다 잘 알았습니다. 그 꿈을 꾸고 임신을 하였고 지혜가 많이 깊어졌습니다. 임신하는 중에 그녀는 그 위대한 덕을 가진 수행자들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리불은 8살 때 모든 종교적 이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잘 알려졌습니다. 고귀한 열명이 있었고 정직한 성품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 뛰어난 사람을 알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것은 뛰어난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들은 수행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정직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정직한 사람을 좀 나쁘게 봅니다. 어리석거나 뭐 순진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결점에도 불구하고 이 정직한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성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솔직한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바깥 것에 의해서 부패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단단합니다. 그리고 곧 지혜를 열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8살에 모든 불법을 7일 만에 공부하고 마스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도의 다른 철학자들을 논쟁에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8살 때 모든 다른 종교의 리더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어떤 법이든 다 이해했습니다. 그냥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어머니가 논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그의 그 삼촌을
삼촌은 그녀를 항상 이겼는데, 더 이상 삼촌이 그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리불이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효율인 것 같습니다. 이미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립니다. 삼촌도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이것이 그 뱃속에 있는 아이 덕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이미 두 사람한테 지겠구나. 그는 굉장히 걱정을 했고, 그래서 멀리 떠나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10년 동안 공부를 하였습니다. 16년 동안 이치를 공부했습니다. 몸을 씻거나 손톱을 자를 시간도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톱이 긴 브라만으로 알려졌습니다. 16년이 지나고 이 외도 이치를 통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나의 조카를 가르쳐야지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조카는 이미 부처님께 출가하였습니다. 삼촌이 부처를 찾아가서 다시 조카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였습니다. 단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논쟁에서 나를 이기면은 조카를 데리고 가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확신에 차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을 묻고 싶은가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당신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나는 수용하지 않는, 일제법을 수용하지 않는 종입니다. 그 종을 받아들입니다. 무엇이든지 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생각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Without thinking, 생각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견해를 받아들이는 건가요?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If he does not accept it, 반면에 he has 그가 no position.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위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는 집니다. This is 이것이 무도의 아름다움입니다. 무도는 반응만 합니다. 이것이 무도법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높은 경지의 공포입니다. 무도는 무도 수행자는 찬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찬 수행자는 무도를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도에 무도를 높은 경지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명상을 해야 됩니다. 높은 수준의 무도 수행자는 손을 사용해서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무도 수행자들은 이 호흡에 크게 집착합니다. 저는 많은
이 무도 수행자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종류의 무도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한국, 일본, 홍콩 다 다양합니다. 제가 본 이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상대를 아주 제압하는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아주 힘들어지지 않고 깃털처럼 넘어뜨립니다. 그의 단계는 무엇인가요? 2선입니다. 이들은 호흡에 크게 집착을 합니다.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찬은 무도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찬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특별한 기술을 배우지 않고 우리 번뇌를 통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도 번뇌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단지 그거는 더 파괴할 뿐입니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이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주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이런 기술을 습득할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번뇌를 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즉시 그 사람을 공격했고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질문입니다. 이 위대한 아라한들이 많은데 신통력과 지혜가 있는 다른 아라한들도 많은데 왜 사리불이 그 중에 제일입니까? 그는 모든 아라한을 논쟁해서 이겼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무엇을 물어야 될지 알았습니다. 법을 어떻게 청하는지 알았습니다. 지혜는 무엇을 물어야 될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물어야 될지 압니다. 지혜는 여러분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물어야 될지 압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세속적인 지혜는 많이 알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는 법회에서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열거되었습니다. 아라한 제자 중에서 지혜가 제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그가 수행할 때 그는 선지식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반야 법문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대비주를 합니다. 능엄주를 하고 십소주를 합니다. 반야신경을 합니다. 매일 이것을 하면 지혜가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리불은 지혜의 제일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수행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법문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저 무작정 수행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영리한 것을 높게 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출가자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영리한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영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하면 지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매일 스님들은 이 주를 아침에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현명해지고 밝아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침 예불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릅니다. 사례불은 이미 불과를 성취했습니다. 금룡불입니다. 하지만 아라한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승한 수행자들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수행에서 어떤 것을 얻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마하목건련입니다. 마하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다, 많다,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목건련은 콩을, 마하목건련은 콩을 줍는 가족이 자손입니다. 또는 무뿌리라고도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상들이 돌을 닦을 때 물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콜리타라고도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부모들이 아들을 위해서 나무의 정령에게 기도를 했는데 그 나무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그는 사리불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외도의 밑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한 후 그들은 그들이 배운 법이 궁극적이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궁극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수행자로서 그들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법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반야 법문을 외우면은 아주 많은 복을 짓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법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이 부처님이 첫 다섯 제자 중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섯 제자를 가르치고 나서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성, 아사지였습니다. 그는 부처님 제자가 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굉장히 위험있게 걸어갔습니다. 누군가가 걷는데 굉장히 위험있어서 사리불이 보고서 이 걷는 모습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스승이 누구인지 물어봤습니다. 그의 위가 대단했습니다. 그는 스승이 누구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서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하지 않고 스승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랬다면 저는 미국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미국 사람으로서 나를 가르쳐 주실래요? 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사리불은 이미 달렸습니다. 그래서 마성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스승은 부처님입니다. 그 스승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조건에 따라 사라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바로 수다원을 증득하였습니다. 저도 이걸 아마 한 100번 정도 읽거든 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저는 안 되죠?
여러분은 그 전에 이미 많은 생을 반야 법문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들으면 바로 깨닫습니다. 혹이 있으면 이렇게 듣자마자 알아야 됩니다. 한 여자분이 나에게 왔습니다. 나의 손과 발이 차가운데 이것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처방을 좀 해달라고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좀 더 나은 걸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어떻게 앉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앉지 못했습니다. 2주 후에 그녀는 다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가 답을 줍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는데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을 줍니다. 이것은 복이 없는 것입니다. 복이 있으면 해결책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저는 어떤 사람에게 청토 법문을 전해주었지만 그 사람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복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청토 법문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복이 필요로 합니다. 이 왕생의 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생에 너무 많이 집착합니다. 그는 너무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으로 가서 마하모꼬년을 만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마성 비구를 만났고 나에게 법을 설명해 줬어.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해 줬는데 마가모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수다온가를 얻었습니다. 이들은 수승한 수행자들이었습니다. 그는 마성비구는 나에게 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부처님께 귀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게 부처님께 귀의를 권함으로써 그들은 많은 복을 짓습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주어서 복을 짓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어서 복을 짓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들은 250명의 제자를 데리고 부처님께 귀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50명의 제자들은 개체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구조계를 받기 전까지는 많은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이 구조계를 받는 절차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3위 3인이 과정을 거칩니다. 부처님 당시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환영한다 하고 바로 계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특별한 선물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그렇지 못합니까?
그들은 모두 수행을 하였고 아라한에 도달했습니다. 사리불과 마하모건녀는 내면의 지혜와 신통을 대표합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복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쉽게 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비구계를 완전히 받기 전에 복을 쌓기 위해서 이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더 많은 과정을 거쳐서 복을 지은 후에 이 비구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계를 받기 위한 복을 쌓는 과정입니다.